진짜로 지저분한 여자가 있었어. 근데 이 여자 취미가 뭔지 알아? 머리를 막 긁고 턴 다음에 책상에다 비듬을 쌓아놓는 게 취미였다?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쌓아놓은 비듬을 딱 봤더니 세상에 비듬이 혼자서 블럭블럭 움직이더래. 그래서 이 여자가 겉보기를 가지고 살짝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그 속에서 네가 비듬을 막 날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그러더래. 니들 들어가야 되지? 혜영이 너 시어머니 올라오셨다며? 오 미안해. 아, 나도 좀 더 이따 가고 싶은데 오늘은 좀 그렇다. 그치? 우리 신랑 오늘 출장 준비해야 되거든. 몇 달 만에 만났는데 서운하다. 그치? 나도 우리 신랑은 없으나 아무것도 못하거든. 나도 사실은 약속 있어. 이따가. 미안해서 얘기 못했는데 잘 됐네. 우리 이거 남은 거 마저 먹고 가자. 아저씨, 이거 카스로 바꿔주세요. 다 왔어요. 자, 살살. 아이고, 수고하셨어요. 에이, 좀 더 주셔야겠는데요.
집에서